혹시 유재하 맞아요? 드디어 만났다. 꿈에 그리던 내 운명을. 나의 이름에게 넌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어? 16. 나에게 네임이 생겼던 날. 그때 나는 결심했다. 유재하. 너를 만난다면 온 힘을 다해서 널 좋아할 거라고. 운명이 새겨지면 짠 하고 나타날 것 같은 내 기대와는 달리 나는 아주 오랫동안 유재하를 찾아다녀야 했다. 아주 오랫동안. 이놈도 저놈도 다 내 유재하는 아니었다. 아침 안 먹어서 그런 거 같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그만해, 그만해. 공복이라 그래. 앞에 와. 유재하! Where are you? 유재하! 어딨어? 사계절이 다섯 번 반복되고 나서야 알았다. 현실은 나만 빼고 봄이라는 걸. 세상에는 네임과 노네임이 존재한다. 운명의 상대 이름이 신체에 적혀진 네임과 그렇지 않은 노네임들.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 이름이 반짝인다. 물론 내겐 해당 사항 없는 얘기지만. 야, 양세로, 너 왜 안 와? 과수석 아니랄까봐 진짜 딱 니같이 만들었다. 아이, 칭찬이야 칭찬. 왜? 부럽냐? 어우, 나는 개처럼 일해서 그렇게 사람처럼 못 살 바에는 차라리 망나니가 되지. 뭐 칭찬이야? 칭찬 같냐? 니 몰골 좀 보라고요. 너 며칠 밤 샜어? 3일? 뭐라고? 3일 밤. 어? 정답. 김치찌개? 아. 내가 이러고 사는 것도 망할 유재하 때문이다. 젠장. 야! 아! 복학 첫날부터 잠수를 타면 돼요? 안 돼요? 항복! 항복! 오랜만이네 한결이 형. 뭐하고 있었냐? 그냥 이것저것. 넌 진짜 복학해도 그대로구나. 형도 여전하시네요. 이제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쁜데?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아니 진짜 근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졸전 작품 사진 몇 장 찍어준다 생각하면 돼. 공짜라는 말은 왜 빼요? 왜? 진짜로 와 왜? 진짜로. 아니야. 어? 진짜 피곤해 보여. 쟤 또 저러네. 누군데요? 우리 과 후배. 잘생겼지? 수업만 끝나면 여자애들이 그렇게 번호를 따간다. 근데 좀 자야 되는 거 아니야? 수업 끝나고 가자. 그래요? 그래서 진짜 안 도와줄 거야? 몰라요. 아 왜 재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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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축구한다며. 형 집 방 하나 비는데. 뭐야? 너네 눈 뜨고 자? 걔 수업 끝났어.
양세롱 일주일 만난 남자친구랑 방금 헤어졌대요. 방금? 아 이번엔 진짜 내 운명인 줄 알았는데. 촌스럽게 너네임이 무슨 운명이야. 야 내임만 운명스러운 법 있어? 그래 그러니까 운명을 찾아야지. 노네임들은 노네임들만의 사랑법이 있다. 야, 쓰레기 스스로 운명을 찾아 맞지. 행복해지는. 아니야. 내가 속으로만 생각한 게 있는데. 다음 속으로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너네 진짜 잘 어울려. 그냥 둘이 만나면 안 돼. 야 정지우, 너 미쳤어? 야 정지우, 너 미쳤어? 야, 너 왜 정색해? 기분 나쁘면 내가 더 기분 나빠야지. 뭐래, 나도 기분 나쁘지. 지우 어디야? 저 아지트 가려고. 응 아니야, 제도실로 와. 아, 저 두 시간 전에 겨우 탈출했는데. 에이, 제도실 오면 딸기우 유콜. 선배, 제가 그런 거에 넘어갈 것 같아요? 나는 왕자님이야. 아, 선배, 그거 알아요? 어? 5학년 선배들 중에서 선배가 제일 아티스틱한 거? 지금 내 욕한 거야? 아니요. 대신 이렇게 도와줄 때마다 월세를 반이나 깎아주잖아. 싫어? 좋아하는 간부예요. 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수가 피를 흘리면 뭐다? 그렇게 죽는 거 아니에요? 그치. 응. 그렇게 죽는 거야. 조용하고 쓸쓸하게. 맥주 쏠게. 오늘 말고요. 저 오늘 식사당번. 우리 집에 식사당번이 어딨어? 삼식이 밥. 그치, 고양이 밥은 챙겨줘야지. 오케이, 가봐. 지금 가도 돼요? 어? 아싸싸. 저 갈게요. 갈게요. 운명은 평범한 하루 속에서 찾아왔다. 그리고 그날은 특별한 나날들의 시작이었다. 나의 이름은 눈부시게 빛났다.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저기 내 나이 21. 드디어 만났다. 혹시 유재야 맞아요? 네, 맞는데요. 그럼 네임이세요? 꿈에 그리던 내 운명을. 아, 아닌데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 우리 과 후배 잘생겼지? 수업만 끝나면 여자애들이 그렇게 보는 걸 따간다. 내 네임이 남자다.